안녕하십니까. 박팀장입니다. 도보 10분 내 초, 중, 고등학교 밀집된 위치에 대구 중심도로 달구벌대로 상권을 이용한 위치이며 향후 대구 2호선, 5호선, W역세권이 되는 두리역 도보 10분 내 이용 가능한 역세권 매물입니다. 현장으로 이동해 보시죠. 자, 오늘 현장에 나왔습니다. 아, 차량이 지금 진입되고 있는 게 저기가 서구에서 달구벌대로, 대로로 이어지는 서대구로입니다. 서대구로에서 차량이 지금 많이 들어오죠. 이 길목으로 해서 안쪽에 주거지까지 진입하는 메인 길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량이 참 많이 들어오는데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바로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 여기가 참 살기가 좋아요. 학교도 초중고등학교 다 끼고 있어서 주변에 생활 여건이 참 괜찮은 입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쪽에 나와 있는 매물 두 채를 제가 다 매매를 했는 부분이고요. 오늘 이 매물까지 하면 세 채 정도도 매매되지 않을까, 매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매물은 충분히 매매가 될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대지도 여기가 100평이 좀 넘는 대형 건물이고요. 현재 고금리 시대에 수익도 잘 나오는 매물이고 주인 세대도 널찍하게 빠져있어서 실거주자에게는 참 적합한 매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건축물에 대한 건물 연도 아니겠습니까? 요게 한 2008년도 지어진 건물이고 약 한 16년 정도 되었죠. 어찌 보면 이제 구축 건물인데 그래도 나름 또 보면 그렇게 오래되었다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건물 대리석도 전면에 발라져 있고 요즘에 흔히 지어지는 신축들도 뭐 이런 비슷한 구조를 가진 집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되었다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자, 건물 주차장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현관 기준으로 앞쪽으로 주차가 5대 그리고 이쪽까지 6대 주차 라인이 그어져 있고요. 안쪽으로는 6대, 8대, 안쪽으로 8대, 앞쪽으로 6대 주차만 해도 총 14대가 주차가 가능한 건물입니다. 뭐 주차 어마어마하게 넓네요. 그만큼 대지가 넓은 건물이고요. 오늘 건물은 여기 북쪽 도로, 여기도 4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펜스를 쳐서 보이진 않지만 이쪽으로도 북쪽 도로 접하고 있는 건물이고 건물 뒤편에는 뭐 일조권 영향 받을 것 전혀 없이 아주 반듯하게 올라간 건물입니다. 이 건물 내부 현재 공실은 없지만 복도식 구조라든지 건물에 또 다른 뭐 복도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점 한번 살펴보고요. 내용까지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내부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보니까 택스가 두 장 떼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택스 주변을 이렇게 노랗게 저렇게 색이 변했는 게 여기는 물이 샜다가 말랐던 흔적입니다. 아마 누수의 흔적이 있었는데 뭐를 손 다 보신 그런 상태인 것 같고요. 나머지는 크게 뭐 눈으로 봤을 때 문제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어 보여요. 이미 이 세월이 16년이 지났는데 문제가 있었으면 벌써 문제가 드러났을 겁니다. 자, 내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내부에 들어왔고요. 계단실 밑에는 창고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그 밑에는 오래된 자전거들이 방치가 되고 있네요. 이런 것들은 좀 치워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쉽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타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건물을 짓고 나서부터 아예 손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컨디션이 좋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 세입자 방을 봤어요. 저는 여기 투룸 미투예요. 그런데 원룸이라 하더라고요. 그만큼 사이즈가 넓게 되어 있고요. 보면 이렇게 문선을 따라서 대리석을 다 감아두셨습니다. 건물 외벽에 쓰는 대리석 있죠? 그거를 문선점포로 다 감아두셨네요. 이것도 돈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많이 좀 아끼는 추세이긴 하죠. 자, 3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그리고 창문등이나 이런 외창들은 세월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구축 건물들이 이런 점들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가격적으로 신축과 비교했을 때는 가성비가 좋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건물은 땅까지 넓게 갖고 있어서 이런 점들은 충분히 감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2층, 3층은 동일하게 세대 구성으로 6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룸은 3가구, 투룸 2가구, 3룸 1가구로 들어가 있고요. 임대료도 굉장히 다 적절하게 잘 받고 있어요. 뭐 과하게 받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 전혀 없고요. 방칸살이 좋아서 새는 곧잘 나가고 이렇게 임대를 잘 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제 위에 여기가 주인 세대에 있는 4층이죠. 마주하고 있는 쪽에는 원룸 하나, 3룸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주인 세대, 제가 예전에 봤을 때 여기가 방이 네 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주인 세대 사이즈도 굉장히 크지만 그래도 들어오실 때는 한번 수리는 해서 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창고인데요. 주인실 앞쪽에 창고를 하나 만들어 두셨고요. 옥상으로 나가 볼게요. 창고 사이즈는 요 옥상 방화문을 시작해서 한 요 정도까지 창고 사이즈가 될 걸로 보이고요. 여기가 예전에 화단이었는데 뜯어내고 이렇게 그냥 바닥면을 만들어 두신 것 같아요. 옥상은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재물 방수는 다 되어 있지만 우레탄 방수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문제가 없어서 우레탄 방수를 하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요. 문제가 있었으면 벌써 했겠죠. 근데 이렇게 외관으로 볼 때는 참 지저분하게 보이는 게 아쉽죠. 우레탄 방수 말끔하게 되어 있고 장독대 나란히 있으면 참 예뻐 보이는데 저것 또한 지저분하게 보이는 게 이 바닥 탓이 아닐까 싶네요.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요. 이쪽이 동쪽입니다. 바로 옆에 교회가 있네요. 큰 교회는 아니라서 거기 뭐 시끄럽거나 그렇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건너편 쪽에는 이편한 세상 그리고 크레인이 많이 올라가 있죠. 저기가 두류역 자이 그리고 서이스타일스 등 아파트가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기 앞쪽이 두류역이죠. 지하철 2호선 이용을 할 수 있는 오늘 건물이고요. 건물 남쪽 방향으로 달성고 그리고 경운중, 경운초등학교까지 있는 곳입니다. 경운초등학교는 오늘 건물에서 상당히 가깝게 있어요. 걸어서 한 5분이면, 애들 걸음으로 5분이면 충분히 등하교가 가능한 입지입니다. 자, 오늘 건물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룸 7개, 투룸 4개, 3룸 3개, 주인세대 총 15가구입니다. 대지는 370제곱미터, 건물은 634제곱미터, 대지구평수 안산시 111.9평, 건물은 192평입니다. 08년 9월 2일날 준공이 났고요. 남쪽 10m, 북쪽 4m 접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주차는 총 14대 주차 보유를 하고 있고요. 건물 매매 가격 15억 7천만원, 평당 금액으로 1,403만원 치입니다. 대출은 현재 3억 8천만원에 임대보증금 6억 8천만원, 현재 인수가 5억 1천입니다. 현재 건물에 나오는 월수익 356만원에 은행이자 190입니다. 은행이자 제외하고 월순수익 166만원 남는 건물입니다. 주인세대 거주를 하시면 6억 6천에 인수가 가능한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내용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위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구에 대구호텔 있죠. 저기 까만색 건물이 대구호텔입니다. 대구호텔 바로 뒤편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는 하팀장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